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우리나라 이 정치판은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물론 얼마 전에 끝났던 한국 시리즈에서 LG가 29년 만에 우승을 했죠. 근데 롯데 자이언츠는 31년간 아직 우승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29년이 됐던 31년이 됐던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우승하는 팀을 볼 때 야 정말 야구 흥미진진하다, 재밌다, 다이나믹하다 이런 생각하는데 문제는 정치판이 다이나믹하면 이거는 좀 네.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다르네요. 느낌도 다르고 예와. 정치라는 네. 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다이나믹은 해지는데 국민은 불안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런 다이나믹한 거를 그나마 우리가 좀 예상을 어떻게든 해봐야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늘 그런 예상 아주 중요한 분 모시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가장 뛰어나게 해주시는 정치인이십니다. 네,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진짜 다이나믹하다 그런 게 이게 지금 신당 원래 총선 때 신당 많이 나오죠 신당설 많이 나오죠 신당설 항상 나왔죠 항상 나오죠 네네. 예. 아 근데 뭐 이번에도 막 정신없이 나와가지고요 근데 그 일단 신당설부터 제가 조금 여쭤보면 지금 일단 여권의 신당은 여권에서 나오는 신당설부터 좀 여쭤본다면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인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이 일단은 있다고는 봐야 되겠죠. 12월 27일이라는 시한을 정해놓은 것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데 27일이라는 의미는 정치를 시작한 날이라고 이준석 전 대표는 얘기를 해놨지만 사실은 그때가 공천이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그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는 단계입니다. 근데 프로세스의 시작을 딱 진입하는 순간 사실은 거기서 승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하느냐 아웃하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 크리스마스 전후니까요. 27일이라는 건 그래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면 플러스도 있고 뭐 불가능한 마이너스도 있고 뭐 그런데 플러스 요인이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 인요한 요새 예, 그 동분서주 하는 분 있잖아요. 그런데 예. 인요한은 예. 인요한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뭐 인가호위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인시의 가면을 쓰고 사실은 호랑이가 뒤에 저는 복수로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인가호위의 이 전국이 어느 순간에 팍 터져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전국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이준석이라는 분이 국힘당 내부에서도 팬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그 인기는 물론 있는데 국힘당 안에서 우선 당장 유승민 본인의 멘토라고 얘기하는 유승민 전 의원하고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가령 뭐 하여튼 빅뱅이 일어나든 팍 터져가지고 나온다 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하고 옆에 같이 쓰려고 하는 사람이 국힘당에 얼마나 있느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일반의 인기하고 당내 인기가 조금 뭐 그 잘 맞지 않는 부분이 그건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죠. 그리고 또 비명 쪽에도 얘기를 하는데 비명 쪽에 있는 분들은 이제 뭐 제가 다 익히 잘 아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준석 전 대표 국힘당의 전 대표인데 같이 서 있는 게 모양이 어떨까라는 것을 다들 지금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종민 의원 같은 이는 뭐 언론들이 물어보면 옆에 가서 손잡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말하자면 이 궁합이랄까 모양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안 맞지 않느냐 그것은 이제 좀 부정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긍정과 부정적인 요인이 한꺼번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거고요.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신당을 창당하면 그게 국민의힘 뭐 일부 중앙일보 단독으로 나왔던 보도인데 민주당 표를 갉아먹는다 뭐 이런 어떻게 보세요? 그건 중앙일보 단독이라기보다는 여론조사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몇 개가 나온 게 있는데요. 네. 일관된 흐름입니다. 일관된 흐름이 이준석 신당이 출범할 경우 국힘 지지 기반을 갉아먹느냐 민주당 지지 기반을 갉아먹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국힘도 일부 갉아먹지만 민주당의 상당 부분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중에서 민주당의 민주당을 좀 회의적으로 보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인데 국힘 쪽으로 갈 수는 없는 민주당 지지표들이 아이고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준석한테, 네, 이준석한테 가보자라고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 응답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론조사가 그대로 선거나 그게 총선이건 대선이건 지선이건 간에 구현되지는 않아요. 신당설과 신당창당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것도 다르고 투표장에 갈 때 네. 전혀 다릅니다. 투표장에 갈 때 민주당을 막 욕을 하다가도 그래도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이제 국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국힘당도 영남 분들이 보면 벌벌벌벌 떨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다가 에이 그냥 이번만 그러면서 해온 게 지금까지 선거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총선 신당 얘기 나오니까 또 이재명 대표 얘기 해보고 싶은데 요새 또 이 험지 출마론 이거 두고도 뭐 양쪽에서 다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요. 그건 저는 뭐 거의 없다고 봅니다. 뭐 사람 일이니까 뭐 100%를 저는 장담하지는 네. 않는데요. 험지 출마론이 만약에 좀 의미를 갖는 거였다면 지난번에 재보궐선거 때 개항을로 갔을 때 그때 분당으로 갔어야죠. 그때 정말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였고 네. 민주당의 대표를 그때 지망생이었잖아요. 지망을 하고 정말로 큰 정치인이었다 그러면은 갑자기 김은혜 팩터 때문에 김은혜가 저기 경기도 지사 후보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성남의 지역구가 하나 비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죠. 성남시장을 했고 경기도지사를 했으면 누구라도 거기를 가야 됩니다. 분당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이프 랜딩을 위해서 계양을 갖고 계양을에 가가지고 아주 무난하게 됐잖아요. 근데 뭐 과정은 조금 복잡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지금 거론되는 지역구가 뭐 이제 이원욱 의원이 안동을 얘기했고 고향이니까 한번 가봐라.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극험지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정글 개척하는 기분으로 가봐라라는 건데 그건 뭐 아무리 천하에 누가 나와도 거기는 어려우니까 그건 뭐 안 될 거고 이제 종로 얘기도 있고 뭐 수도권 얘기 또 뭐 있는데 저는 안 가는 쪽에다가 도박판이라면 그쪽에 배팅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계양 나가고 뭐 이럴 때에는 여러 가지 이 소위 말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옥죄어왔을 올 때이기 때문에 내가 좀 의원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는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지금은 대부분이 다 이제 재판 중이잖아요. 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수사 리스크가 아직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재판 리스크도. 지금 수사하고 재판은 전혀 다르지만요. 예. 수사 리스크는 체포동의안으로 지금 막고 그렇죠. 있는 거고요. 재판 리스크는 사실 대표라는 거, 국회의원이라는 걸 앞세워가지고 재판을 지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조금 있으면은 이제 공천 과정으로 들어가고 이제 선거운동으로 들어가면 재판이 이제 열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현재로서는 세 건이잖아요. 일주일에 많을 때 세 건, 이제 적을 때 두 건 뭐 이러는데 수사 리스크는 3차 체포동의안이 오느냐 마느냐를 놓고 지금 검찰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3차 체포동의안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올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거기는 쌍방울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그 수사 리스크는 결국은
또 하나의 정치적 효과로 뭐가 있느냐면은 공천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공천을 인재위원장까지 겸하면서 많이 막 바꾸고 국힘당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국힘당의 보조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지금 뭐 인가호의지만 인가호의가 뭐 어떤 결실을 맺어가지고 정말로 호의의 뜻을 인 위원장이 인가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민주당도 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나라 정치 문화는 정당은 큰 걸 찾고 사람은 새 걸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새 걸 찾는 것은 공천으로 바꿔주는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3차 체포동의안이라는 수사 리스크가 남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3월, 4월, 5월, 5월 30일이 이제 20일대 마지막 날인데 이런 그 과도기, 혼란기를 이용해서 검찰이 훅 3차 체포동의안을 넣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체포동의안이 훅 그냥 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만약에 공천을 세게 해가지고 다 갈아치워버린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아무 부담이 없이 그래 뭐 가결시켜서 판사 앞으로 가지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 리스크는 지금 남아있는데 문제는 이제 쌍방울 수사에서 뭐가 나올 수가 있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뭔가 얘기를 하냐 증거를 가지고 나오느냐 뭐 그런 것이 하나 남아있지만은 검찰은 지금 수사의 총력을 거기에 기울이고 있고 그 대장이 이정섭 수원 차장검사거든요. 한 가지만 더 위증교사 혐의 같은 경우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신 의원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위증교사 부분은요. 위증교사를 지금 현재 대장동 재판부에다가 배당을 한 거 아니겠어요? 예. 배당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놓고 한 달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처리를 그러니까 재판을 공판을 누가 하느냐를 놓고 한 달을 끌었고요. 이 위증교사 사건은 직접 증거가 있고요. 그 위증을 얘기를 한 사람이 본인이 인정을 해요. 그 김모 씨라는 분이. 그러니까 사실 재판을 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건 이미 영장판사가 소명이 끝났다.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녹취가 있는데다가 녹취를 한 사람이 내가 위증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사실 재판은 열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미 그 배당을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한 달 있다가 재판 준비 기일을 가져요. 재판 준비를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 달이 걸렸거든요. 근데 12월 중순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재판부가 다 쉽니다.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연말 연시 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또 공천해야 되고, 선거운동 해야 되고, 그러면요, 1, 2, 3월, 4월까지 그냥 재판 거의 못 합니다. 그래서 재판의 실무를 아는 변호사들은 저거 뭐 그렇게 쉽지 않다. 재판이 빨리빨리 갈 수 있다. 그렇게 안 보는 것이 이 법조계 쪽에 상당히 재판에 해박한 분들의 얘기입니다. 이정섭 검사 얘기도 하시니까 탄핵 얘기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국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탄핵? 또 탄핵? 약간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그 세 명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아무리 취임한 지 석 달이 안 됐다고 하지만 탄핵할 만하다고 봅니다. 지금 자금의 KBS 사태를 보면 그게 박민 사장이 혼자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거기도 호가호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걸 보면은 이동관 위원장이 지금 뭘 노리고 저렇게 박민이라는 사람을 KBS 사장으로 보냈고 박민이라는 사람이 들어온 첫날 저렇게 하는 걸로 봐서 야 이거 대단하다. 이건 저는 일단 처음 봅니다. 5.16대하고 12.12대를 방불하게 해요. 거의 그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정도로 KBS를 가서 그냥 확 뒤집어 놓고 KBS 저렇게 앞으로 정상적인 방송
재편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뭐 아무것도 이제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 주장은 그건 저는 진실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이제 이정섭 물론 별로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검사인 거는 분명해 보여요. 그 지금까지 나온 얘기 뭐 저같이 골프장 문제랄지 뭐 위장 전입이랄지 또 스키장을 전속으로 그냥 썼다는 거 뭐 본인은 다 부인하지만 이제 그런 거에다가 그건 이제 개인 비리 내지는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제 문제는 그 저같이 골프장의 직원들의 범죄 조회를 전과 조회를 해줬다는 거 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리고 그분이 수사를 했던 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 검사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탄핵을 할 사유냐? 탄핵을 꼭 해야 되느냐? 이건 검찰 안에서 검찰이 건강한 조직이라면 자정 기능으로서 감찰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필요하면 수사도 하고 해서 할 수 있는데 검찰이 그런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을 웅변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정섭 차장검사를 탄핵을 해야 되느냐? 라고 물어보면 탄핵은 좀 지나친 거 아니냐, 대응이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탄핵해야 될 검사가 수도 없이 많아서 검찰에 탄핵부가 있고 검찰 그 팀이 하나 있어야 돼요. 네. 뭐 판사팀도 하나 있어야 되고요. 변호사팀도 있어야 되고요. 공무원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 탄핵부서가 굉장히 방대한 탄핵부서가 필요하게 된다는 결론인데 그 조직이 자정 기능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고 네. 이건 국회가 정당이 이건 탄핵해야 돼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수준이 맞지가 않고요. 어떻게 보면 목이 보고 지금 조자룡의 칼이 나온 뭐 그런 거 비슷한 형국입니다. 그 지금 KBS 사태 말씀하시니까 제가 궁금한데 예전에 신 의원님이 MBC 뉴스데스크 할 때 그 마지막에 멘트 네. 한 거 전 아직 그걸 제가 너무나 기다렸기 때문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신 의원님을 향해서 어느 누구도 편파적인 방송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방송 진행자들 중에서는 상당히 편파적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물론 언론이나 뭐 진행자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저도 기자 생활을 30년이 넘게 했는데 저라고 해서 실수를 안 했겠어요? 사람인데 그리고 판단이라는 게 그때는 옳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팩트가 나오고 그러면서 네 판단이 틀렸다는 것이 누구 눈에도 분명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언론이 정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 전혀 부끄러울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했을 때 저도 그렇고 후배들한테도 잘못을 한 것은 인정을 해라. 그러나 결정을 내릴 그 순간에는 최선을 다해라. 이건 이러이러해서 이런 보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하고 만약에 조금 의심이 갈 때는 두 가지 견해를 동시에 시청자나 독자에게 보여주는 게 맞다. 이제 그게 이제 반론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뭐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약점이 있어요. 언론이 그 가령 예를 들어 KBS가 최선을 다해서 그때 그 순간에 판단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과나 정정 조치를 제대로 안 한 게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흠을 잡아가지고 KBS 너네들은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와서 때려부시고 뭐 이러는 것은 더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잘못이 이만큼 있으면은 엄청난 뭐 막 도끼 칼 해머를 들고 와가지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KBS 그 당시에 보도진이나 제작진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교정해 나가고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너네들 다 안 돼. 풀어 없애. 진행자 나가버려. 근데 이제 진행자들도 저도 그래서 그 진행자들 아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유튜버들이나 그 여당 쪽에서 당신들을 비난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패널의 공정성 예를 들어요. 그래서 야당 패널이 결정이 되고 여당 패널을 여당에도 접촉을 하고 개인 접촉을 해가지고 나와달라고 부탁을 하면 알았다 그러고 안 나오거나 처음부터 아예 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여당 패널을 섭외하는데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위에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은 나가서 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방송이 나가면 왜 야당 패널한테 좋은 멍석을 깔아주고 여당 패널한테는 이렇게 홀대를 하느냐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랄지 그리고 그 팩트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한 게 있죠. 가령 윤지호 같은 문제 이런 건 잘못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윤지호 씨 얘기를 다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만배 씨 얘기하는데 김만배 씨는 그 당시에는 믿은 거예요. 근데 왜 이걸 하지 않았냐 그랬는 그 당시에 최선을 다 못했거나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쿠데타적 상황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이걸 누가 실행했는지 모르지만 역풍도 역풍이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 이분들은 법적 정치적 후과나 책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위 이제 비명계라고 거론이 되는 분들 탈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이제 가봐야죠. 지금 현재는 독수리 오영재가 표면에 나와 있는 거죠. 그분들 이름은 뭐 시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독수리 오영재의 지역구 사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일반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은 그 지역구 사정이나 총선에서의 그 형편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희들은 그 지역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듣거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다섯 분이 처하고 있는 지역구 형편은 다 다릅니다. 유불리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12월 어느 순간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공천 프로세스에 올라타는 순간 이제 그 공천의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공천이라는 게 뭐 시스템 공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시스템 공천을 저는 우리나라 정당이 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당분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지금 아까 제가 인가호의라는 표현을 썼고 민주당은요 2가 2위예요. 그래서 이 결국은 양당이 결국은 비슷합니다. 시스템은 없고요. 민주당은 이스템이고 저쪽 당은 뭐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윤스템에 가까워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스템은 존재하는데 C로 시작하는 시스템은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다섯 분이 어느 순간에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프로세스에 내가 올라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올라타지 않고 다른 길을 갈 것이냐. 그 다른 길은 무소속으로 가는 길과 뭐 아니면 연대 비슷하게 해서 연대도 일종의 신당이죠. 뭐 친박 연대 예를 들면 과거에 친박 연대가 사실은 무소속끼리의 연대였잖아요. 그래서 신당 연대 무소속 뭐 이제 이런 선택지밖에는 없죠. 그래서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12월에는 오고야 말거든요. 이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건데 다섯 분의 그 여건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은 5 플러스 알파가 될 텐데 알파가 몇 명이냐 알파가 복수가 되느냐 아니면은 9명까지 되는 단수로 끝나느냐 만약에 복수가 되면은 복수가 교섭단체를 만들 정도로 커질 수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중요한 질문들이 될 겁니다. 그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복수 그건 이제
이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론적으로 39명가량이 이탈표라고 예전에 체포동의안이요? 그게 뭐 그분들이 근데,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근데 지금 뭐 이탈표 내지는 그 박광원 원내대표를 지지했던 표 여러 가지의 그 바깥으로 예. 드러난 표가 있는데 그 표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최근에 체포동의안에서는 29명 정도 30명 내외가 이탈을 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30명 정도의 그것을 가지고 리스트 그것도 블랙리스트인데 뭐 정치권에는 맨날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돌아다니죠. 있죠. 어딘가에 지금 존재하고 있고 일반에 보도가 안 됐다고 그래도 누군가의 캐비넷에는 그게 들어가 있다고 지금 봐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어떻게 나타날지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라는 건 정말 미래의 일이고 뭐 한 달 내지 두 달 그러니까 12월 1월 이때 다 드러날 일이기는 한데 뭐라고 섣부르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오고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경우에는 독수리 오형제만이 그냥 오형제들끼리 열심히 만나는 그런 형국이 될 수도 있고 오형제가 더 찌그러들 수도 있고 지금 사실 독수리 6형제가 돼야 되는데 한 명이 벌써 이탈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뭐 우리나라의 누구도 이거다라고 예측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독수리는 원래 5형제가 맞는데 사실은 원래 5남매였거든요. 근데 그게 왜 5형제가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지금 학설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국이 참 뿌연데 앞으로도 신경민 의원님처럼 이 좀 냉정한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고 쓴소리를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정치권들이 좀 잘 이 반영을 해야 될 텐데 제가 그 말씀 예. 드리니까 제가 이제 방송에 패널로 나가잖아요. 네. 제가 이제 뭐 민주당 얘기를 하다가 민주당의 좋은 점은 뭐 디펜드를 해주지만 나쁜 점은 이제 비판을 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탄핵 같은 게 이제 그런 예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으로 나오시는 패널은 민주당 욕을 막 하고 국민의힘은 막 천사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양당이요. 한쪽은 악마고 한쪽은 천사고 그러지 않습니다. 양당도 사람들이 맞아요.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점과 뭐 실수로 하는 점, 그러니까 나쁜 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패널로서 하는 것은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하고 못하는 건 비판을 하는 것이지 국힘당은 천사고 민주당은 악마고 이런 거 없습니다. 국힘당도 악마일 때가 있고 그렇죠. 민주당도 천사일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방송에서는 좀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정치는 그렇기 때문에 추종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는 이용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날씨가 계속 추워지고 있습니다. 요새 잠깐 좀 푹해집니다만 수능 날은 역시 푹하다고 하죠. 근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추워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럴 때 정말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